Genesis and Evolution tied to create superb painterly order. 어떻게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에 나와 있던 그림들, 예. 지금 보니까 저 조금 하나 그림들입니다. 소품들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옛날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 예. 그런 작품들이 나왔네요. 이제 빼면은 일을 요구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듯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위 혹은 돌, 어떤 섬, 이런 어떤 그 땅의 개념, 천지 창조의 개념, 뭐 이거를 꼬매물어서 만들다가 그걸 하다가 이제 이 돌이 물에 잠기면 섬이 되잖아요. 근데 섬을 한번 좀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다 해서 하다가 물감을 흐르는 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바다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 작품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작품들 벽돌 사이즈를 몇 개 이제 이렇게 이어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형태를 찾든 그런 방식으로 면을 조금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조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은 엮어지지 않을까. 경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내재익은 느껴질 수 있도록. 예. 외형으로 봐서는 전혀 별개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여기서 나오는 선들이 좀 느린 드로잉이다 이렇게 봐요. 게임에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나 선은 분명히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무슨 선이냐면 내 의도성보다는 이게 굴곡이라든가 혹은 여기 무늬라든가 또 남는 부분,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향이 달라지고 굵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밀집이 되고 벌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내 주관과 같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러운 어떤 맥이 느껴지죠. 이 작품만 그대로 붙들고 본다 그러면 손이 많이 가면 어떻게 보면 가공이 많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공예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선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 선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면을 칠하게 되면서 선이 죽고 네, 그냥 면이 살다 보니 그 면 무슨 막 구성하듯이 칼날을 넣다 보니까 그게 공예품으로 보이고 마네킹을 많이 썼어요. 자르고 연결하고 또 변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내용물로 보형물이라고 그러죠. 그거에다가 이제 깨면은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게 그런 그 소재나 저 요거나 같은 개념이죠. 이건 돌에 대한 어떤 개념, 어스 같은 개념이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양을 또 이제 꿰면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체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회화적인 표현을 하게 돼. 원천을 하나의 그 마대천으로 그냥 쓰지 말고 거기에 회화적인 얼룩이나 회화적인 칼날을 주어서 그놈을 꿰매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것이 먹색깔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크릴라 같은 거는 딱딱해지면 못 꿰매요. 네. 그래서 이게 먹으로 하다 보니까 검은색이 많죠. 검은색이 많다 보니까 아휴 이게 좀 칙칙하고 그런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한 먹색하고 어울릴 만한 게 주로 붉은색이 원시적인 이미지를 주잖아요. 이 바위에도 껍질, 뭐 과일의 껍데기가 있는 것처럼 껍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벗겨지면 소갈비라고 있다. 바위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요. 그게 뭐 물활론적인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무생물이지만 난 그건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나타냈고 지금 이게 이제 마대가 이게 두껍고 거칠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오래 썼어요. 꿰매면은 두꺼운 어떤 맥 같은 개념으로 또 힘의 어떤 그 원천으로 혹은 핏줄이나 이런 것처럼 생명력을 표현하는데 이게 참 좋아요. 칼라도 회화적인 것을 얻고 선에서 오는 강한 어떤 그 바이탈리티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취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고령토를 생각을 해봤어요.
고령 토혈을 악요에다가 섞으면은 정착이 되거든요. 그럼 목도 악요에 섞은 거라고 그러죠. 그게 어느 정도 묽게 하면은 꾸밀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우선 고령토로 처리한 다음에 칼라는 10개, 다른 것 같은 아크릴로 알료는 10개 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선택해서 잘라서 쓰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강하게 넣어주고, 예.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 내색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방안인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 전혀 안 듣고 평하시는 분이 자유롭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아적인 발상이에요, 그죠? 형태의 섬이라든가 혹은 바위, 돌, 어떤 천지, 창조, 이게 다 땅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무생물에 대한 개념이고, 근데 그거 자체를 저는 조물주가 천지 이렇게 세상을 만드실 때 그걸 잘 만들어가면서 나온 파편들이 있어요. 난 그게 파편들이 돌처럼 자연 속에 난제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저는 뭐 하느냐면 거기서 선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선택해놓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나 작품의 소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떠내기도 하고 때로는 확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인화되기도 하고. 예. 뭐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기를 대지색 안에 어떤 형체가 내재해 있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조각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아낸다, 의미화한다, 그리고 응용한다. 그래서 그대로 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낸다. 2021 Manif Help Choi Hee-soo the artist to promote his creative impulse visualize inner creativity to a superb painterly order. 뒤에 작품은 그 해야적인 어떤 펼침, 그런 느낌입니다. 뭐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잠자리 날개를 만들어 봤어요. 아주 가볍잖아요. 가볍고 거기에 어떤 그 맥이 있어가지고 그게 힘을 받잖아요. 그 잠자리의 몸을 날개가 그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 힘이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판넬에다가 그걸 위에다 씌웠죠. 씌우다 보니까 이 속과의 겉과의 거리가 생겨요. 간격이. 그 간격이 뭐라면 컬러풀이 가능하겠군요. 왜냐면 이것 자체에다가 컬러풀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표면적인 어떤 형태로 보고 그 속에 컬러가 들어간다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흘리는 그런 어떤 습성이 이제 최근에 했던 것에서 그게 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만든 컬러가 이제 속 바탕에 이제 깔리기도 하고 미리 컬러링이 되고 붙이기도 있고 순서에 관한 문제죠. 네. 그런 현액 같은 형태와 속에 있는 형태가 서로 2중, 3중으로 이렇게 겹쳐서 보입니다. 마치 그 입체 사진 같은 그런 개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보면 아이고 어렵게 했구나 작업을 노작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화 작업이 꼭 노작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간결하게 하면서도 정말 그 자기의 뜻이 드러나야 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작은 노작대로 또 간결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도록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방법도